내가 이게 맞았나도 몰랐어요. 한쪽 눈을 감고 딱 이렇게 벌렸는데 눈이 이게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앞이.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이건 실명은 아니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과 깨어났을 때도 생각하기 싫은 게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무슨 얘기만 하는 것도 이 귀 속으로 들어가도 아픈 거예요, 울리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를 제 눈앞에서 보는 거죠. 동아줄 하나 잡으려고 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됐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베이스까지 안 뛴 적이 없거든요. 대충 한 적이 없어요, 야구를.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아직도 반성을 하고. 등번호를 47번에서 10번으로 바꾸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이세현 선배님께서 요미루에서 한참 4번 타자 치시고 그런 시기셨어요. 같은 팀에 이제 아베 일본 야구 그 요미루이 코치님이신데 그분이 포수로 앉아있는데 우투 잣한 거예요. 저랑 몸도 비슷해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바라보고 싶다. 동경했던 선수의 번호니까 10번이 딱 자리가 비는 순간 달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10번 등번호 갈 때는 아베 선수랑 그 이후에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못했죠. 절대 못했죠. 제가 동경했던 선수의 번호 멋있었고 그러다가 진짜 만났네요. 네, 진짜 만났죠. 고토 코치님 그리고 조인성 코치님도 좀 연이 되셔서 같이 말을 해주셨죠.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라인이라는 걸 하면 이제 통역 그게 있으니까 고토 코치님이 저를 초대해 주시고 아베에게 하고 팀은 나가시고 저 둘이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달 매달부터 매달 매달까지 할 거니 이렇게 이렇게 만나자 이렇게 운동을 하자. 통역 한 명 데리고 괌을 간 거죠. 나의 우상을 만난 거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를 제 눈앞에서 보는 거죠. 같이 훈련을 하는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너무 놀랐어. 앞에 서 계시는데 진짜 몸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거든요. 국적은 다르지만 똑같은 선배님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한국에 잘 모르는 그렇죠. 선수인데 네. 나 좋아하고 뭐 같이 운동하고 싶다 그런 허락을 한다는 게 그게 또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또 감사했죠. 그때 또 은퇴 시즌이셨어요. 네. 19년도 저는 첫 주전 시즌이고 그렇게 연이 되고 또 그렇게 끌어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양의지 선수가 남을 걸 생각했지만 하여튼 가게 됐잖아요. 네. 가게 되면서 박세 선수가 주전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딱 두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된다. 두 번째는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어떤 게 더 컸을까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정 들었던 형이 떠나니까 좀 그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저에게는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온 거잖아요. 주전을 뛰게 해주신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먼저 기회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담이 있었지만 주전이 빠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전으로 뛰면 더더욱 큰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게 먹으려고 했죠, 마음을. 난 강하니까 난 강하다 이런 마음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그 아베 선수랑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죠. 동아줄 하나 잡으려고 간 거예요. 뭐라도 얻으려고 간 거예요.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서 진짜 많이 물어보고 밥 먹으면서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다 물어본 것 같아요. 훈련법에 뭔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후배들한테 떨어지는 게 싫어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몸 푸는 걸 1시간 가까이를 하는 거예요. 뛰는 것도 진짜 많이 뛰고 비 오는 날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여기로 왔대요. 캠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몸을 만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치고 많이 뛰고 많이 던지고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들었고 손도 까지고 그랬어요. 아베 선수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부분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소리도 엄청 많이 해요. 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리더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야구로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했어요. 끝날 때 어떻게 헤어졌어요? 그때 또 제가 오키나와에 또 캠프가 있어서 오키나와에서 봐 하고 출발하는 오전에 운동을 하고 밥 해주셔서 먹고 공항까지 가서 가라고 하고 오키나와에서 보자 연락하자 이렇게 딱 마무리를 했죠. 그 이후에 오키나와에서 만나셨나요? 제가 야구장 한번 다 같이 찾아왔고요. 조성환 코치님, 조인성 코치님, 저 그리고 또 재호 형은 또 따로 오시고 시즌을 치를 때 뭐 2018 시즌과 뭔가 좀 차이가 느껴졌을까요? 그만큼 거기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심포도 많이 달라지고 뭐 수비하는 것도 뭐 브루킹도 달라졌고 그렇겠지만 마음가짐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거의 2019년 4월 5일날 NC 잠실 NC전 양의지 선수랑 만났습니다. 그때 좀 소름이 끼쳤어요. 장난치더라고요. 네. 의정 마스크에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영이 진짜 잘 치는 타자지 라고만 봤지 안 잡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 팀이었으니까 항상 응원하고 잘 쳤으니까 좋아 이거였는데 앉았는데 이게 확실히
와, 잘 치는구나. 또 의지형이 집중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강민호는 안타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의지형한테. 내가 부족하다, 이거는. 그래,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좀 더 달라져야지.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땐 괜찮았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래도 저희가 이겼을 거예요, 아마.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더라고요.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빛이 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경기 10월 1일 NC전 네, 네 그때 끝내기 안타 중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경기가 또 NC였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된다 했는데 시합을 딱 들어갔는데 관중도 너무 많고 저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브루킹을 그날만 3개인가 맞고 튀었을 거예요. 이거 지면 무조건 나 때문이다. 올해 우승 시리즈 우승 못하면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치에서 앉아있는데 보는 자체에 내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는 분위기. 계속 수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만 계속 소리만 듣고 있었던 거야. 인태가 3루타를 딱 치는 순간 5대5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 타석 타선을 딱 봤는데 찬스가 한번 나한테 오겠구나 라는 딱 그 타선인 거예요. 회성이가 대타 나와서 2루타를 치고 그러고 이제 타석을 걸어 들어가면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끝내기를 쳐본 적은 없는데 나한테 마지막 기회다 내가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하고 들어갔는데 또 운 좋게 맞아가지고 끝내기 안타가 돼가지고 첫 너무 기분 좋았죠. 다소 잘하고 있었던 선수도 아니었고 막 그 우승이 달려있는 그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타석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 타석 걸어가면서 진짜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창원에서 종현영 볼을 한번 쳤어요. 살짝 늦길래 들어가면서 그러면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 좀 한 타이밍만 빠르게 치자. 제가 하려고 하는 루틴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타자들이 볼이 쓴다 이런 느낌이.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딱 오는데 엄청 느리게 오는 느낌인 거예요. 볼이. 그리고 또 운이 좋았죠. 찍지 못하는 경기죠 저한테. 너무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앞으로 야구하면서도 잊지 못하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 또 주전 포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주전으로 맞이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10번 수식어였거든요. 통합 우승, 우승 포수. 그걸 잃었다는 게 그때는 정말 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었어요. 저 자신한테. 21년 4월 16일 잊지 못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야구하면서 그런 부상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야구를 하면서 이렇게 쉬어본 게 처음이에요. 좀 욕심이 났었거든요. 도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걸 뽑혀야겠다는 마음도 엄청 컸고 잘해야겠다는 엄청 생 마음도 컸어요. 욕심이 과하면 화가 온다고 하는 게 제가 그 상황에 느꼈어요. 아, 내 욕심이 진짜 너무 컸구나. 너무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했구나. 첫 타석에 안타가 나오고 그날 뭐 포볼도 나가고 데드볼도 맞고 잊기 힘들죠, 저한테도. 좀 안 좋은 추억이었죠. 멍했죠. 그냥 맞고 그냥 여기 헬멧 쪽을 맞아서 내가 좀 아프구나 라고 느꼈는데 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도 깡깡깡 해봤는데도 괜찮고 아 괜찮구나.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트레이닝 코치님한테 저 야구 못하는 거 아니죠? 저 실명되는 거 아니죠?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왜냐면 레프트 쪽을 봤는데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앞이.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이건 실명은 아니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상대표 골절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눈이 앞으로 안 보이면 어떡하지? 주전이 뛴 지 2년 되고 이제 3년 차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단 결과가 네, 진단이 그냥 안아골절이고 눈에 피가 많이 차서 저는 이게 피를 다 빼내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수술을 했죠. 깨어났을 때? 깨어났을 때도 생각하기 싫은 게 너무 아팠어요. 얘기만 하는 것도 이 귀 속으로 들어가도 아픈 거예요. 울리면 주위 사람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이 이제 계속 안 보이고 복시현상으로 보이고 막 그 어지러움이 엄청 컸어요. 초점이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걱정했죠. 시간이 약이다라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짜증나잖아요. 네. 그 말 자체가. 맞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그 초점은 언제부터 좀 잡혔어요? 피가 조금씩 거쳐지고 또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딱 시선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훈련 시작했어요? 네. 조금 눈이 피가 있을 이제 거의 거쳤을 때도 사이클을 시작했고 간단한 뭐 움직임은 해봐도 된다라고 말해서 하기 시작했죠. 와 그렇게 해서 2군 경기까지 뛸 때는 잠깐 극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캐치볼을 하고 방망이를 돌릴 수 있고 방망이로 볼을 쳐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컸어요. 저는. 공이 올 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게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생기더라고. 1군에 복귀했을 때는 참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셨어요? 1군 복귀했을 때가 백업포수 가던 승현이가 또 다쳐가지고 부산을 가는 내내 울컥울컥 한 거예요. 그날 인터뷰하는데 제가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야구가 불확실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이걸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놓친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귀 전 때 눈물의 인터뷰는 다시 봐도 또 울컥울컥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많은 상황들이 스쳐갔겠죠. 1군 야구에서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정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54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그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네, 1차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차전. 두산 베어스가 도장 깨기 식으로, 그렇죠? 네,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올라오는 상황에 또 좋은 역할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가 이제 한국 시리즈였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그럼, 진짜 그러면 안 됐죠. 저 프로야구 선수고, 그러면 안 됐죠.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이게 사람이 몸이 이게 너무 힘들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 자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베이스까지 안 뛴 적이 없거든요. 대충 한 적이 없어요, 야구를. 저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내가 왜 했지? 라는 생각이 엄청 하루 동안 지배를 했어요. 이런 경기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에 방에 가서도 힘들었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비난과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반성을 하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잡혀야 되는 상황이었죠. 원래 야구의 흐름이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당연히 잡힐 거라 생각한 거죠. 네. 당연히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치고 잡혔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딱 보면서 계속 뛰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못 친 거에 화가 나고 시합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잡혔다 하면서 돈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산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더가울 가가지고 뭐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면서 막 헬멧을 때리면서 들어왔어요.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다 까먹는다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산 투수들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지친 거지. 많이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투수들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이번 포시즌은 누구 하나 빼짐 없이 수고 많았고 원준이부터 시작해서 비니 뭐 어린 선수들 할 거 없이 으쌰으쌰 해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에서 현승형이 제일 최고청으로서 앞에서 끌어줘가지고 바다하지 않고 한 타자라도 막으러 올라와 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투수들이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선수들 때문에 제가 좀 이번 포스트시즌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그렇게 노력을 했고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 4전 전패가 됐고 이제 패자의 입장에서 KT의 우승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2등에서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었고 첫 해에 우승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준우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을 다 한국시리즈 가는 것도 정말 저한테는 큰 대단한 건데 크고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데 또 스포츠 세계는 1등이 아니면 기억이 안 되는 게 스포츠 세계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박수는 쳐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양석환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에서 왔는데 신일고 후배죠. 네. 네. 원래 친했어요? 원래 친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된다는 소리가 약간 있어서 이제 이거 하고 일로 와 이랬어요. 네.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저는 진짜 될 줄 모르고 트레이드가 이제 그냥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었어. 된 것 같았더라고요. 진짜 끝났는데 석환이가 온 거예요. 진짜 트레이드가 됐구나. 석환이가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시범 경기를 또 뛰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했죠. 장난을 많이 쳤죠. 그냥 저희 스타일대로 적응하는데 제가 도움이 됐어요. 옆으로. 네. 양석환 선수 인터뷰할 때 박재 선수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요. 실망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석환이가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장 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석환이가 없었으면 또 이렇게 포스트시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석환이가 그래서 중심 타선에서 굳건하게 거의 전 경기를 다 뛰어줬기 때문에 뭐 중요한 기회 홈런도 쳐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서 야구를 한다면 다시 또 포수를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다시 포수를 할 것 같아요. 다른 포지션도 다 힘든 것 같아요. 네. 투수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네.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날 것 같으니까 포수를 할 것 같아요. 힘든데 끝내고 나서의 시합 이기고 나서의 그 성취감이나 이런 게 커요. 엄청. 포수는 참 특이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다가오는 감정들이 진짜 많아요. 매 순간순간 바뀔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포수는 다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포수한테 아버지 박철우 감독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한테 진짜 큰 산이죠. 제가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수셨고 제일 영향을 많은 받은 분이고 저의 롤모델은 아버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으로서도
좀 롤모델이시고 제가 넘어야 될 산이지만 뭐 사람들이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아직 안 넘었다고 생각해요. 더 커져야 되고 제가 더 아버지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 얘기를 하면 더 기분이 좋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항상 낳아주시고 길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고 이렇게 프로야구에서 주전이라는 자리에서 시합을 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좀 더 잘해서 아버지께 효도를 할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